그 점이 겨울은 조금 안 좋아. 바람 불어서. 여탕수 와드님 감사합니다. 방 분위기는 BJ님, 중계방 초콜릿 감사합니다. 대토리님 감사합니다. 킥비좀 기브미님 감사합니다. 리산드라 쉐니구만. 탑 쉐니면 이거 도란 검 가도 되나?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처음에 들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가자. 귓불님 어서오세요. 내 손은 피로 물들었어. 아, 귓불님께서 또, 아하하, 나의 똥강아지, 어? 내 귓불을 또 깨물라고 또 백고개로 쌌구만. 왔어? 햇바닥 집어넣어야지. 햇바닥에 백태가 많이 꼈구나. 어서와. 귓불님께서 별풍선이고 109개를 감사합니다. 제가 개 흉내를 잘 내면 개 흉내를 좀 내드릴 텐데, 워낙 저 삶이 개와는 다르기 때문에 개 흉내를 잘 내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칼은 주인을 고스란히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좋아 좋아. 귓불님 감사합니다. 세미 별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식 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벌님 평캔 가능한가요? 당연하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평캔 그게 뭐라고. 근데 좀 느려. 차라리 평캔 안 쓰는 게 나을 정도 느리긴 한데 어쨌든 평캔은 쓸 줄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처음에 올려야 돼요 얘는.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BJ 해물 엄마님 감사합니다. 얘 왜 안 오냐 쟨? 왔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실드를 사용해서 나는 에너지가 안 달면 됩니다. 자, 평타로 견제해 주시고. 야, 내가 좀 약한다. 약하다. 뭐 제가 강한 건가? 자, 이런 식으로 딜교 걸 때 그때 나는 실드로 막아 주시면서 딜교 겁니다. 내가 손해 봤네? 뭐야 이거? 내가 왜 지냐? 내가 공격을 먼저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한별 집중해. 리브는 처음에 말리면 끝이야. 알잖아. 한별 집중해. 나아갈 길은 스스로 선택할 거야. 오케이. 어, 그렇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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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엉망으로 썼는데 어디가 어디 가냐고. 미드가 없어도 상관없어. 미드가 없어도 상관. 전멸 써! 전멸! 죽어라! 아하하하! 리산드라 넌 죽었다 오늘. 도망가는 척하면서. 아! 오! 오케이 살았고. 오케이 빠지고 나는 큐피하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쓴 다음에 나한테 돌겠지? 이때 이! 아! 안돼! 안돼! 이런 세상에! 아! 바위가 오는 걸 예상을 못하는 순간입니다. 아 매우 좀 아쉬운 상황. 허허. 어! 바텀에서 더블킬. 어 승전보가 올리는 상황 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물약 3개 사시고 가자. 말 좀 들어 빼랄 때 무슨 소리야? 카소스 네가 들어가서 뺀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야? 남들이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겠네. 야 카소스 너가 따라가서 내가 들어간 거 아니야 임마? 내가 뒤에 쫓아갔잖아. 이런 뱀 같은 녀석. 나는 혐한 뱀인데 저 친구는 세상에 온몸에 전신이 다 뱀이구만. 허허. 오케이 피하고 바로 3타 써주고 좋습니다.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오케이, 딜교. 오랫동안 방황했지. 좋아. 밀어버리지 한 번에 그냥. 이거 왔나 보다.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 봐. 왔어 왔어. 실수해서 배우는 법이지. 왔나 봐. 안 왔네? 뭐야? 그럼 지금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한테 딜교를 건 거네. 오호. 잘하는 친구인가? 일단 이거. 아이고, 2로 막았어야 되는데 좀 아깝구만. 다음에 막으면 되지 뭐. W로 두 개 먹어주고. 좋습니다. 좀 라인 좀 땡기자. 물량 먹으면서 라인 좀 땡기지 뭐. 미니언 무시하지 마요. 엄청 셉니다. 이런 죄가만한 게 무슨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다고. 어? 에잉? 어, 이거 기력 없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오케이, 좋아. 어, 나 뭐야, 에너지가 왜 이래. 오케이, 너 에너지가 왜 이래. 바이오는구나. 도망가야지. 아, 이제 돈 좀 더 모아야 되는데. 622원은 모아야 되는 최소. 역갱, 역갱 보라 그래야지. 역갱. 오케이, 굿. 와라, 안 온다. 같이 밀어줘. 그렇지, 같이 밀어줘. 어차피 620원 모아야 되니까 같이 밀어줘. 오케이, 갈게. 고맙다. 어, 고마워. 어, 고마워, 무무. 어, 야만의 몽댕이 사야지. 몽댕이랑 이제 점 궁 나왔으니까 넌 죽었다, 쉔. 가자. 아, 해물도 암 걸려서 못 보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기 전에 행동으로 실천해, 임마! 행동으로 실천도 못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게임하고 있는데 말이야! 암 걸려서 못 보겠다고 나 구박이나 주고! 어? 너희들이 콩지야? 어? 내가 팥지고? 잠깐만. 콩지가 착하네, 팥지가 나빠네. 내가 콩지지! 너희들이 팥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콩지가 착한 애야? 팥지가 착한 애야? 팥지가 나쁜 애야? 아, 콩팥자매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구만. 좋아. 콩지가 착한 애야? 아, 콩지가 착한 애구만. 내가 콩지지.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6레벨? 어, 이거 딜 들어가 볼까? 딜? 좋아. 물약 하나씩 먹으면서 라인 땡기자. 궁이 땄어. 아, 안 되겠다. 좋습니다. 딱 전멸을 써서 끊어버렸어요.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잡았다. 제발! 잡았다! 빠져! 아! 아, 이걸! 아, 안 돼! 도망가! 제발 미니언 맞아 죽어라! 맞아 죽어, 미니언한테! 잡았다! 어떠냐, 임마! 어, 이 친구 이거 호기심 천국이구만! 어? 호기심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줬어! 잘 가라, 임마! 키워 하나 올리고, 좋아! 좋아. 실수해서 배우는 법이지. 아, 이거 뭘 사지? 이거 영석함의 아이유니의 장아 사야지. 꼬꼬꼬. 가자. 형 가볼까요? 아니야, 신발 갈 거야. 신발, 저 리본 장인들이 신발 먼저 가더라고. 일을 자주 써야 되는 경우에는 AD 캐릭터하고 특히 딜교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가야 쉐넥 EQ 쓸 때 있지. 그때 이게 E가 같이 돌아 그래야. 6.3초. 어, 과학적으로 인증이 된 템트리지. 이가 첸 큐가 최소한 6초 되거든. 그러면
생큐 쓸 때 2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데미지 딜 교환이 내가 이길 수밖에 없지. 쟤는 주력 딜이 2를 못 맞추니까. 봐봐. 캥캥하면서. 봐봐, 이제 끝났어. 이게 신발 하나의 차이가 이 정도로 커요. 봐봐, 이제 또 던지겠지. 이거 봐봐. 끝났어. 봐봐. 이거 잡았잖아. 저기 학살 중입니다. 자, 잘 가라. 아! 아, 여자친구가 세상에. 어? 아, 또 자기 남자친구 맞는 걸 어떻게 하고? 어? 기똥차게 나타났네. 세상에 여자친구가 더 세. 어? 그래도 뭐 난 손해가 아니야. 어? 저런 여자친구라면 난 안 갖고 말겠어. 쟨 네가 참 불쌍하다. 좋아. 이거나 사자. 공격력 롱소드. 좋아. 뚜까푸오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곡갱이의 라이가세요. 라이가라고? 왜? 아, 쉔이 태블만 갈 거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바이랑 다른 친구들이 방템을 안 올려가지고 라이가 조금 아깝긴 한데 뭐 라이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요물을 먼저 올리던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템프리를 가자. 동안수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형 이거 스페셜 영상으로 만들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바이로요. 바이가 내가 아닌데 왜 영상을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단 말인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아 이거 막아야지 참. 막으려고 산 거 아니야? 맞네 맞네. 오케이 맞고. 왜? 또 와? 내가 공격적인 스타일이란 걸 알고 계속 오는구만. 리산 간다. 어 알았어. 왔구만. 하이. 오케이. 굶킨 거 이득 봐서 계속. 잘 가라! 좋아! 야! 완벽히 지금 어? 압도를 하고 있구만. 바위 안 와. 바위 저기 있으니까. 좋아! 나 개쩔지! 어? 오늘 처음이야! 이렇게 개쩌는 거! 야야야! 가지마! 아! 이거 와딩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팔아야겠네 또. 와딩 팔아야겠어. 아, 와딩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건 별론데. 가자. 고고고. 어 열심히 할게. 푸만두도 근데 리븐 못해. 리븐이 워낙 컨트롤이 많이 타는 챔프라 푸만두도 리븐을 못하더라고. 나는 푸만두가 포기한 것에 대해 도전합니다. 어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형캠 좋아. 고고고. 이거 한번 합류 좀 해볼까? 다 내가 잡을 것 같은데. 궁극기도 있고 전멸도 있고 올 스펠 다 살았어. 아 도망가는 개피 적의 뒷덜미에 점화 넣어주고. 어 빠지고 빠질 건데. 어 죽고 싶구나 네가. 죽어. 오지마. 죽는다 분명히 내가 말했어. 너 죽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가실라고요? 가세요 가세요. 지옥으로요. 아 잘 가셈. 안녕. 좋아. 나 줘. 양보해. 어? 고마워. 갈게. 화나지 않게. 그거는 내가 남겨두고 간다. 갈게. 야 좋았다 좋았어. 어? 내가 테를 계속 끊고 있어. 오! 나 6킬! 오! 오호호호호! 나 6킬! 개굿! 좋아! 궁극기 하나 더 올리고. 개잘 컸네! 무슨 개잘 커! 너의 기준이지! 이 정도면 저기 뭐야 영양 실조야! 어? 내 리븐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영양 실조라고. 더 커야 돼. 먹어. 밀어버리자. 안 돼, 내가 먹어야 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쉐니가 왜 안 오냐? 쉐니 언제 오지? 아 이거 봐, 내가 그랬잖아. 원래 평소에 안 되던 캐릭이 이렇게 평소에 잘 되던 캐릭이 안 되는 날에는 잘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거 봐, 잘 되잖아 또 리븐이. 어? 이거 봐, 꼭 이른다니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가 봐. 빠져야겠다. 빠지자. 고대로 빠져줘. 오케이. 오케이. 징크스예요. 나 리븐이야. 이런 허접들을 봤나? 이해해, 이해해. 아, 허접이니까 나의 방송을 배우러 찾아왔겠지. 이해해. 잘 오셨습니다. 동서. 아야, 야, 아이고. 야, 3타 넣고. 그렇지. 야, 막타. 어, 굿. 아, 스킬 엉망으로 써도 이렇게 잘하니. 이제부터 엉망으로 안 할 건데 너희들이 불쌍하구나. 아, 굿. 히드라 가야지. 히드라. 히드라. 얘도 피읍이잖아. 그치? 히드라. 히드라 어디 있어? 뭐야? 왜 나한테 안 팔아? 히드라 어디 있어? 그렇지. 이거 줘야지. 그렇지. 이거 주고 그다음에요. 이거 요음을 갈 거니까 탐욕계급 하나 주셈. 추가셈. 가자. 고고고. 몇이야? 생명력 흡수 15%. 좋아. 15면 됐지. 15면 됐어. 이제 몸빵템 가야겠다. 라이 요음에 라이까지만 올리고 몸빵템 가져오겠다. 히드라보다 요즘에 피바가 대세입니다. 아, 대세템만 찾는. 어, 얼간이가 되지 맙시다. 중요한 건 나에게 그 템이 맞는가. 지금 상황이 그 템이 맞는가지. 대세라고 해서 맞지 않는 상황에 그 템을 산다면 그것은 대세의 허접이죠. 이거, 오, 야, 쉔 또 간다, 또 간다. 아, 9레벨이야. 쉔 세상에. 영양 결핍, 애정 결핍, 모든 것들이 다 결핍돼 있군. 쉔 9레벨. 좋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CS는 몇 개니 쉔 너? 쉔 65개 CS를 먹었군. 하하하. 65살. 어, 어르신들보다도 근력이 약한 상태군 너는 지금. 어. 좋아, 밀어버려. 오면 죽여버려야지. 지금 딜 짱 세니까. 어떻게 나아가야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 좋아. 어, 평캔이 좀 느리긴 해 내가. 어, 평캔이 좀 느려. 처치했습니다. 어, 이거 평캔이 잘 안 나가네 이 캐릭터가. 좋아, 꼬꼬꼬. 히드라 미아요. 히드라 썼죠? 어, 히드라 썼습니다. 아, 9레벨이라 내가 이거 그냥 들어가는 판단을 한 거예요. 너무 잘 못 커가지고 쉔이. 이거 다 죽었네 4명. 그냥 빠져야겠다. 어차피 지금 나오니까 민병대 있으면 내가 곤란해지니까 레드나 먹으면서 빠져야겠다. 레드 무조건 있거든요. 왜냐면 저기 한 레드가 이거 어? 레드가 이거 가족여행을 떠났군. 레드가 레드만 없어진 거면 내가 그러려니 하는데 레드 옆에 아들 딸도 없어졌잖아. 그거는 저 가족여행 간 거 딱 볼 수 있지. 어, 가족여행 간 곳에 딱 알 수 있지. 좋아. 레이스 큰 거 먹으러 가자. 파괴했습니다. 꼬꼬꼬. 가까운 데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이따가 다시 가서 먹는데 말이야. 평캔을 연습해야 돼. 좋아. 아, 평캔 좋아. 잘하고 있어. 집에 가서 이제는 요음의 유랑검과 그 다음에 몸빵템만 가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뭐 기타 전반적인 상황 봤을 때 바이든 쉔이든 몸빵템 갔지만 다 못 컸기 때문에 딜이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만 사도. 그렇기 때문에 AP, AD, AD. AD가 잘 컸니? AP가 잘 컸니? AP 리산드라 하나인데 로아밖에 없으면 주문력이 안 나오겠구만. 그러면 거인의 허리띠를 가는 게 낫겠군. 거인의 허리띠 간다. 고! 가자. 2번에 두고 유랑검은 가자. 평캔 어떻게 해요? 교육 좀 해주세요. 평캔 교육해달라고? 이런 꿈만 같은 일이 있나. 오케이! 형이 교육한다! 잘 들어라! 어? 교육할 때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들은 회초리 맞을 줄 알아라. 큐! 따닥! 핫! 큐! 따닥! 딱! 딱! 빠생! 탁! 톡! 좋아서 이거다. 어?
모르겠는 상황 있으면 쪽지로 질문해 개인적으로. 지금은 바쁘니까